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지와 저항. 최근에 주식의 정석이라는 폴더 안에 매수, 매도,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최신 종목에 맞춰서 주식의 정석에 대해서 방송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그렇습니다.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현대차 가지고 한번 강의하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올려놓으시면 녹화는 한번 끊어갑니다만 연속적으로 종목 상담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와 저항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닥터K가 제시하고 있는 주식 투자 5계명.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인 것은 시장 판단이다. 그게 중요하니까 다섯 가지 안에 들어가 있겠죠.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그죠? 그러면 매수 매도 배웠으니까 지지와 저항을 접목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현대차의 상황을 보면 지지와 저항 제법 설명이 잘 됩니다. 자, 닥터K가 방송 내지는 종목들 이렇게 딱 펴놓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지지와 저항을 맨 먼저 체크를 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먼저 하는 게 지지와 저항을 세팅을 이렇게 딱 합니다. 자, 그것보다 먼저는 가능한 한 우상향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게 기본이겠죠. 자, 그것이 대전제이고 팁 1. 그죠? 우상향하는 우량한 종목을 상승 초입에 매수하라가 1이니까 일단 우상향한 종목을 먼저 종목을 선택해놓고 세부적으로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잡아갈 때는 지지와 저항을 끊는다 이겁니다. 자, 여기 상황에서도 보면요. 자, 최근 상황부터 그러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지지와 저항은요. 전고점, 전저점이 지지와 저항의 역할도 하고요. 또 하나. 뭐가 또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할까요? 여기 눈앞에 딱 보이는 걸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소산, 레기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전저점의 인근은 지지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지지란 것은 어느 권역에 가면 잘 밀리지 않고 반등하는 그런 성질을 지지라 하죠. 자, 저항은요. 전고점, 여기 기준으로 하면 전고점이 저항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지지가 이탈하게 되면 저항의 역할로 바뀌게 되고요. 이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요, 그렇습니다. 지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벌써 눈앞에 딱 보이죠? 자, 지금 현재 그럼 현대차의 경우를 예를 보면요, 23만 원권과 24만 6천 원권 정도의 박스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자 그러죠? 왜? 5개월여 하락 조정 받던 이 추세를 돌려내고 우상향한 초입 부근이니까 이런 부위에서는 자꾸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현재 주가의 전고점들은 여기 구간입니다. 여기 가니까 한번 튕겨 내려오고 이번에도 튕겨 내려올지 아니면 제법 숨고르기를 했으니 시장도 양호하니까 빵 치고 갈지는 한번 지켜보면 됩니다. 그러면 매수는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하라 그랬는데 돌파형 매수 기법 중에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아직도 현대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기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타나도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타나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저항을 돌파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지지에서 매수. 그리고 전고점에 저항을 돌파하면 지지로 바뀌니까 그리고 한 단계 더 레벨업하는 이런 성질이 있으니까요. 여기 돌파할 때도 매수 가능하니까 월요일날 현대차 관심 있게 보시면서 약간 쳐져도 시장이 되게 나쁘지 않으면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한 그런 구간이고 만약에 강하게 돌파해도 한번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돌파할 때 1차 매수하고 약간 조정받을 때
여기를 지지할 거거든요. 그때 추가 매수. 이렇게 지지와 저항해서 매수 포인트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예전 상황도 한번 보자면요. 자, 여기서 한번 스톱하고 올라갔고 여기가 이제 밀리니까 여기가 전고점 인근이죠. 여기 기준으로 본다면요. 자, 전고점 인근 가니까 또 밀리고 여기 조정을 잡아 받았으나 여기 전 저점 부위에 가니까 또 반등하는 이런 지지와 저항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 반드시 좀 숙지해 놓으시고요. 자, 예전 상황으로 돌아가 봐도 여기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정도의 주가 구간이었다. 이후는 어떻게 될까? 봤을 때 여기에서 한번 밀리고 다시 올라갈 때 여기가 전 고점이니까 어떻게 된다? 저항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쳐졌는데도 여기 직전 저점 부위에서 양봉 세우면서 반등하죠. 매수도 가능한 구간입니다. 정석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가능한 한 우상향 올라탄 이런 20일 인근을 매수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경험이 많고 손절을 아주 과감하게 할 수 있다면 직전 저점 부위에서는 매수도 가능한 권역입니다. 여기 저항을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했죠. 그럼 어떻게 된다? 좀 밀리는 듯 해도 돌파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돌파 넣으면 이렇게 돌파 넣으면 매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 1번 눌러 이해야. 주가의 흐름은요. 예전의 상황을 보면요. 충분히 이후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구간에도 지지 하다가 지지가 무너지면 뭐로 바뀐다? 저항. 다시 올라왔는데 못 넘어가고 밀리죠. 저항. 지지가 역할 못하고 무너지면 뭐로 바뀐다? 저항. 못 넘어가 계속. 못 넘어가다가 돌파하니까 뭐로 바뀐다? 이제는 또 지지로 바뀌지. 와우. 이거 하나 제대로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숙지해 놓으면요. 아, 오늘 이 강의는 지지 저항은 이거보다 더 명확하게 해드릴 게 없어요. 아시겠죠? 지지와 저항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전고점 전저점이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데 또 하나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는 게 있다 했는데 과연 답을 남겼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 남겨봐라 했는데 답을 안 남겼네. 자, 이평선도 이동평균선도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요. 그죠? 여기 이렇게 20일 잘 지지하면서 여기 돌파 딱 하면서 올라갈 때 여기 20일 인근에 지지 하다가 한번 무너지죠? 그럼 어떻게 된다? 저항의 역할로 좀 바뀌었는데 다시 올라타니까 이거는 배류 굿인 상황이고요. 자, 20일 지지권에서 매수했다가 20일 이탈하게 되면 여기 20일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꾸 가니까 틀어막히는 저항의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랬는데 저항 막 60일에 저항 막 받다가 돌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20일 이평선 여기 이평선이 지지로 바뀌는 겁니다. 자, 잘 지지하던 게 무너지면 이렇게 저항으로 바뀌고 이 저항마저 돌파하게 되면 다시 지지의 역할로 바뀐다. 이평선도 단순하게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 그것도 정의일 뿐이고 더 숨은 더 중요한 부분은 밑에 딱 받쳐놓으면 지지의 역할을 하고 그것을 이탈하게 된다면 저항의 역할로 바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현대차는 딱 다 돌려낸 시점이고 크게 상승한 바도 없고 이평선 다 뭉쳐있고 밑에 120일 60일 딱 받쳐져 있으니 충분히 한번 매수에 가담해도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현대차를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주에 관심 한번 가져볼 수 있는 종목 현대차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방송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녹화는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방송 안내해 보면요. 화살표, 수익 공개, 그리고 유료 회원 모집에 대한 부분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